혹시라도 이제 그 저희가 따져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학생들이 그 여러 아동들이 25명 아동들이 25대 노트북을 받았고 20명 학생 정도가 그걸로 꾸준히 영어와 수학 화상 수업을 들었다고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과연 이만 시간에 만약에 그 서울시장상을 수상한 이런 내용에 나온 이만 시간에 그 복지관 아동들이 들은 수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수십 명이 수십 대 노트북을 했으니까 뭐 적어도 이제 만 시간, 이만 시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다면 그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그 아동 학대 내지는 인권 침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정작 인권을 침해당한 학생들이 거기에 있는 고아들이나 이러한 불우한 아동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한데 결국에 2만 시간 그 POT 봉사활동에 이 시간들을 넣었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이듬해 상을, 서울시장 상들을 받았다면 이것은 그 학생들을 목적이 아닌 도구, 스펙을 쌓기 위한, 서울시장 상을 받기 위한 이러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게 되묻고 싶고, 오히려 인권 침해를 당한 쪽이 그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이런 고아들이나 이런 불우한 아동들이 아닌가, 이런 것을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논문 대필 의혹, 그리고 표절 논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케냐의 벤슨이 논문 대필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청문회 과정 등에서 많이 밝혀졌고요. 그 표절 의혹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동훈 장관은 오픈 액세스 저널이나 이런 워딩을 하면서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 이제 그 전문가들이 그리고 업계 종사자들이 이 부분도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철저히 밝히고, 또 표절 관련해서 저작권법 위반죄도 고발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한동훈 장관 후보자 당시에 그 이런 저작권자와 합의가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청문회 과정 등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청문회 과정 등에서 의혹이 밝혀지고 나니까 이러한 그 저작권자와 합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죄는 이미 성립이 되어 있고, 그 나중에 합의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 의혹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고발인 대리인으로서 잘 진술하고 증거들을 제출하고 이것들을 토대로 더 이제 강력한 이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이러한 혐의들을 혐의점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도록 촉구할 생각입니다. 제가 피켓 좀 들고 하겠습니다. 아마 기자님들, 저희들이 무슨 요즘에 기자회견이나 집회만 하면 윤석열 지지자들이 저런 행동을 합니다. 정말 이건 아니죠. 저희는 단 한 번도 구구단체나 보수단체들 행사를 방해본 적이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기자님들께서도 저런 행태는 꼭 지적을 해주십시오. 기자님들의 기자회견이라는 소중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걸 꼭 지적 한번 하고 싶고요.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희 변호사가 잘 설명한 것처럼 딸과 관련해서 온갖 배필, 돈 주고 앱사기, 베끼기, 표절하기 등으로 여기저기 논문대회와 학술대회, 경연대회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동안 조국 장관이나 최강욱 의원을 수사했던 것에 비춰보면 훨씬 더 심각하고 그러한 무사한 사안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과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검찰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찰이 나서서 수사에 착수했고 오늘 고발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최근에 안 하다가 특별하게 기자회견 하게 된 것입니다. 온갖 대필, 앱을 돈 주고 만들기, 봉사활동 시간 뻥튀기, 대기업으로부터 컴퓨터 받아갖고 자기의 봉사활동 치적으로 부풀리기, 심지어 기부 팻말에 한동훈 딸의 단체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기부를 해보고 기부를 받아서 압니다. 기부 팻말에 단체를 적어놓는다는 것은 실제로 기부를 했거나 기부를 주도한 사람만 적어놓습니다.
그걸로 한동훈 딸은 무엇을 노렸습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의 학부모, 우리 교파부모 사회가 들끓는 것처럼 뭔가 정직하게 스펙을 쌓고 힘들게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 나경원이나 한동훈 같은 자녀들은 불법과 특혜와 비리로 스펙을 쌓고 실적을 올리고 봉사활동을 조작하고 그걸로 입시에서 특혜를 보고 부와 명예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불법성, 그것의 심각한 반사적 비리라는 건 우리 기자님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동안 얼마나 대대들수를 했던 정치검찰놈들, 정치검찰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한동훈의 자녀가 알아서 했을까요? 앱 회사에도 전화한 사람이 어른이라고 밝혀졌죠. 한동훈의 따님은 저희는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신원 공개도 원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그분이 저는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딸에게 정직하고 땀 흘려서 자기 실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특권과 비리로 세상을 살아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공정한 기회를 짓밟는 것을 선동하고 기획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은 한동훈 장관 부부입니다. 세금을 아끼려고 자동차 주소를 주민등록을 세금을 아끼려고 자동차 구입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미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세금을 탈세하려고 소득공제 관련 법률도 위반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다 탈세로 고발해놨고 대기업 쓰레임으로부터 잇따른 지원도 뇌물로 고발해놨습니다. 각종 업무방해 직권남용 행위도 다 고발해놨습니다. 이번에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 인사도 오셨죠. 법과 절차를 모두 어기고 블랙리스트에 준하는 보복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고발했고 오늘 고발인 조사에 이재희 변호사와 제가 출석해서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너무 황당한 것은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 의심인 건 그 죄가 명백한 김건희조차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면조사는 대면조사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변호사가 다 거짓말로 또는 위기를 모면한 방식으로 다 써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조사가 됩니까? 일반 시민이라면 김건희 같은 상습사기를 저질렀으면 벌써 소환돼서 구속건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았습니다. 실제로요. 그 부분 역시 저희가 오늘 경찰에 들어가서 강력하게 따지고 규탄할 예정입니다. 정우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을 사퇴했다 하더라도 그의 자녀들의 엄청난 입시비리와 병역비리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동훈, 김건희, 정우영 반드시 수사하라고 오늘 피켓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수선하지만 한 분 더 소개하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촛불승리 전환행동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원광대 로스쿨 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은진 선생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교수선생님대학원 그리고 촛불승리 전환행동 공동대표 김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로서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 이게 한동훈 장관이 취임사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첫 업무로 삼았습니다. 증권범죄수사단은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폐지되고 대신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 검사와 수사지휘가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검찰 수사관과 특별사법경찰 등이 수사를 맡도록 된 조직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검찰이 직접 수사를 위한 조직으로 바꾼 것입니다.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모두에게 엄정한 수사가 진짜 검찰개혁이라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이 검찰이 혐의를 울리는 경제범죄에 발빠르게 대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가 선인이라고 말하는 국민들이 정말로 궁금해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에 신속하게 수사에 임해야 됩니다.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사실로 드러났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었으며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가장 품종 매매, 고가 매수, 물량 소진, 허수 매매, 시중가 관여 등의 범죄에 사용된 계좌가 수백 개에 이르며 그 계좌 중에 중건이 계좌가 6개가 있고 그중 2개는 중건이가 직접 관리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서민의원은 경제범죄, 그 중에서도 서민들의 돈을 빨아먹는 주가 조작의 작전 세력들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검찰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미 지난 2년 동안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외면하고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면조사만 진행하고 무혐의로 끝날 것이라는 예측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 역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김건희를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이미 김건희의 주가 조작과 관련하여 수차례의 고발건이 있고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는데 검찰이 기소도 안 하고 구속도 안 하는 것이야말로 과주기 수사이고 직무유기이고 내로남불입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초지일관 주장하는 검찰들은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위해서라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당장 김건희를 기소하고 구속하십시오. 그것이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선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역할이고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이며 국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증거 금지하고 즉각 구속 수사하라. 예, 아무튼간 열악한 기자회견 현장이어서 저희는 기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본인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참 힘들어요. 방금 말씀하신 분은 온강대학교 로스쿨 역시 법률 전문가이십니다. 온강대 로스쿨 김은진 교수님이었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분은 이재일 변호사. 기자님들 물어와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동안 한동훈에 대해서 1,4차 고발을 진행했는데요. 아마 경찰이 1에서 4차까지 다 고발 조사를 못하면 한 번 더 저희들을 소환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경찰이 출석해서 고발 조사에 응할 예정이고 정우영에 대한 고발 조사, 김건희에 대한 고발 조사도 진지하게 다 마쳤습니다. 이제 수사권을 일정하게 확립한 경찰의 시간입니다. 기자님들, 국민들께서 보신 것처럼 정치검찰들은 본인들이 유리한 수사는 직권남용을 일삼으면서 한동훈과 김건희와 정호영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도 안 하고 아예 경찰에 떠는 일은 상당한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를 서면조사하고 있는 경찰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검경의 수사권, 구속권 분리를 통해서 상호 견제 균형을 맞추고 민주주의를 진작시키고 검찰의 그동안 잘못을 시정하려고 했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경찰은 한동훈 수사에서, 정호영 수사에서 김건희를 기소견으로 송치하는 것에 있어서 검찰과는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될 것을 호소드립니다. 저희가 고발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자님들께서 혹시 궁금해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대필이고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은 이게 입시용 연습 리포트였고 입시에 돈이 활용된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예, 아마 우리 국민들이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라고 말한 뻔뻔한 말 한동훈에 대한 분노가 가장 클 겁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입시에 지금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고3이었고 대학생이었으면 이미 입시활용이 끝났을 것입니다. 미국 한인사회가 들끓는 이유도 그겁니다. 남들은 모두 정직하게 피땀 흘려 일하고 있는데 백사권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나경원이나 한동훈 같은 권력자의 자녀들은
공작특법과 편법으로 특혜와 비리와 돈으로 스펙을 쌓고 봉사활동을 조작하고 대기업의 내부성 지원을 받냐는 것이죠. 실제 어제도 미주 한인 입시 준비하고 있는 어머니한테 국제전화가 제대로 걸리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고 미국에 있는 대학들에서도 한인 자녀들에서 아주 세강경을 끼고 지켜보는 계기가 됐다고 분노하셨는데요. 입시에 활용하려고 했던 목적이 악용을 했다면 명백한데 그게 걸려가지고 악용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입시에는 직접적으로 악용 못했지만 이미 다양한 서울시장상, 인천시장상, 각종 경연대회, 학술대회, 그 다음에 IEEE3라고 해서 세계적인 전기전자학술대회에 이미 한동훈 딸의 논문이 그리고 발표문이 다 발표가 되고 게시가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고의로 위계로 업무방해를 저지른 게 확인되었고 그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동훈 따님이 주도하지 않았겠죠. 한동훈 부부와 한동훈 딸의 부모와 한동훈 부부와 그 입시 전문가라는 친척들이 개입해서 고의적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한동훈 부부가 처벌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고 워딩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논문 대필되고 이런 글들이 그 사이트에 계속 올라가면 그 사이트가 이른바 망조가 되는 거죠. 이것만으로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고 해서 괜찮다 이런 한동훈 장관 워딩에 대해서 아주 이제 집단적으로 비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논문 대필된 것들을 그 사이트에 올리면 그 사이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조가 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이런 것만으로도 업무방해 혐의는 충분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로 진행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건희가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상습 교육 사기 사건이 주범이라는 거, 그냥 최은순과 함께 부동산 사기 투자 주범이라는 거 우리 국민들 모두 압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아는데 경찰이 일반인이라면 벌써 소환해서 영장도 청구하고 영장도 신청하고 기소 의견으로 청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라는 유안으로 지금은 당선된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유만으로 남들은 전혀 누릴 수 없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일 변호사님도 계시고 저도 수도 없이 많은 피고 발인 조사를 받아왔지만 간단한 업무방해로 고발을 당해도 제가 집회하다 업무방해 고발당하지 말았는데 저도 소환돼서 가기 싫은데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힘든데 몇 시간 동안 별것도 아닌 일로 소환조사 당하고 충당하는 게 일반인들의 삶입니다. 근데 김건희는 본인이 이미 인정을 했고 교육부에서도 고발까지 한 사건입니다. 그 교육사기가 상습적이고 반복적이어서 별도쇼도 남아있는 상습 사기 사건인데 소환조차 하지 않는 거 이거 어느 국민이 납득하고 어느 언론인들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동훈에 대한 고발의 조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경찰에 김건희 하나 소환보다는 말을 내가 강력하게 따지고 항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자제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먼저 경찰이 김건희를 소환도 안 하고 서면 조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면 조사는요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이 그냥 거짓말을 다 써줍니다. 잘못하면 면죄부를 주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면 조사가 아니라 반드시 소환해야 되고 구속 엄벌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해서 피켓을 제가 만들어왔고 경찰을 규탄하고 성토를 했고요. 동시에 정치검찰은 윤석열 한동훈이 완전히 장악을 했는데요. 검찰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자들이 그동안 조국 전 교수나 조국 교수나 청와대 의원에 대해서 얼마나 직권남용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았습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없는 제도 만들고 티클도 태산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국 교수나 최강 의원보다 더하면 되겠지 거의 팩트로 확인된 한동훈이나 정호영이나 김건희의 범죄나 비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검찰을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래서 제가 정치검찰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 한동훈 자녀를 둘러싼 업무방해
뇌물 혐의, 직권남용 혐의, 무고 혐의 등을 한동훈 부부를 중심으로 고발을 했는데 검찰은 수사도 안 하죠. 당연히 직권으로 수사할 수도 있는데도 전혀 안 하는 상태에서 경찰이 오늘 고발인 조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고발 대리인 이재일 변호사하고 또 촛불행동의 김은진 교수님, 온강대로스쿨 김은진 교수님이랑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발인 조사 들어가서 경찰에 한동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온 국민이 지금 경찰에게 수사권 독립을 지지해줬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 경찰마저도 정치검찰 못지않은 엄청난 불신과 성토의 대상이 될 거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김건희를 서면 조사한 이유가 뭐냐고 강력히 따질 예정입니다. 그 교육사기사건, 상습사기사건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고 심지어 교육부에서 이례적으로 고발까지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범법자를 대통령 부인한 유만으로 소환조차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도 이건 너무 부끄럽게 생각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인이라면요 벌써 소환돼서 구속 엄벌됐을 사안입니다. 이렇게 수십 가지 경력을 사기를 치고 교육사기를 쳐서 학생들을 속이고 교직원들을 속이고 자신의 명예와 부와 특권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확보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소환조사냐, 반드시 왜 서면조사하느냐, 소환조사를 반드시 구속시켜라. 그리고 하나 더, 정호영이 사퇴했다는 유만으로 지금 대구시경이 굉장히 잠잠합니다. 정호영 이슈라면 옛날에 한동훈 윤석열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한 100군데 압수수색 했겠죠. 정호영에 대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김건희에 대해서 검찰이 안 한다면 경찰이라도 그렇게 강제수사에 나서라, 이걸 촉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